전남 순천시가 2023년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정원도시 순천에 대한 비전 포럼을 열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정원과 도시재생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순천 정원도시 비전 포럼을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조경학회 회장이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인 조경진 교수를 비롯해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석했고 최정민 순천대학교 교수가 토론 진행을 맡았습니다. 포럼에 앞서 순천시 관계자의 30만 정원도시 순천에 대한 비전 소개를 시작으로 정원도시 비전과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에 나선 서울대 조경진 교수는 정원도시 순천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총체적인 도시 전략 접근과 타 지자체와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정원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도시의 재구조화 및 도심 속 정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국가 도시정원 1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번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2013년의 기적을 이루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심 속 곳곳에 정원을 도심 만든다면 2023년 순천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생태수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 도시 순천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6명의 패널들은 도시정원의 미래와 도시정원진흥법 제정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고 참석한 시민 대표들의 의견 개진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석 순천시장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이후 미래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과 정원도시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 모델을 제시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원도시진흥법 제정을 위해 앞으로 국회에서도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